네, 현재는요, 이 두 모니터의 게임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지 세관 형태로 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32K GK850G 예, 게이밍 모니터고요. 이 녀석은 그래픽 디자인으로 나온 2년, 3년 전에 나온 좀 저가형 모델이죠. 24인치. 한번 이 녀석 둘 중에 이제 게임을 해보면서 어떤 체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FHD 60Hz, 이거는 32인치 165Hz까지 지원되는 모델이죠. 네, 그러면 한번 이쪽 24인치 모니터부터 게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R 표시 눌러서 이쪽부터 과감하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네, 일단 마우스 이쪽에서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잠깐 왔는데 마우스가 막 끊겨요. 지금 막 보시면 잔상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와, 이거 마우스부터 많이 트인데요. 모니터에서는 굉장히 마우스가 부드러웠는데, 아, 여기서 약간 많이 아쉬운 마우스 움직임인데요. 네, 제가 오버워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막 3시간, 4시간씩 막 해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일단 캐릭터의 움직임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끊기는 느낌? 분명히 끊기는 건 아닌데,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뭔가 느낌 자체가. 일단 게임을 해봐야죠. 아니, 어떻게 이런 화면으로 내가 게임을 했다는. 이거 쓰다, 이거 쓰면 체감이 확 되는데 또. 마우스 정도. 아, 인풋렉도 심하네. 지금 보니까. 인풋렉이. 이거 봐. 잠시 봐봐요. 이게 화면 잡힐지 모르겠는데, 인풋렉이 지금 이거 8MS에요. 8MS. 인풋렉부터 있네요. 인풋렉부터. 도나, 이거 G싱크 지원 아닙니다. 그냥 이거 G싱크 지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냥 FHD다 60Hz 모니터. 근데 그대로 지금 게임 플레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모니터가 작아서 이 아이콘들이 너무 작습니다. 이 아이콘 뿐만 아니라 이 멀리 있는 시야에 있는 이 적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할 때 약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제 이 모니터가 작아서. 24인치인데 많이 작죠. 요즘 게임하기엔 많이 작습니다. 27인치가 좀 대세이기 때문에. 아, 다 안 보인다. 이거 화면 너무 작아서. 저기 멀리 있을 때는 좀 약간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네요. 더 많이 좀 약간 좀 끊기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8MS이기 때문에 그 스펙상 약간 좀 그 인풋렉이 좀 많아요. 야야야, 아, 이런 대가리만 쏴. 이씨, 왜 대가리만 쏘냐고. 어? 아직 끝났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이 LG 모니터로 가서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단일로 바꿔야겠죠? 1번으로. 네, 오. 이거 뭐야? 야, 이 블랙이 없어. 아니, 일단 이 마우스 봐봐요. 그 움직임. 정말 빠르다. 그냥 빠르다. 야, 이거.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폰에다가 마우스 연결하는 느낌. 진짜로 스마트폰 하면은 마우스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여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OTG 케이블 연결해서 딱 그런 느낌. 움직임 굉장히 뭔가 좀 끊기는 건 아닌데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뭐. 야, 이거. 네, 그러면은 동일하게 오버워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마우스부터. 일단 마우스부터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오. 이게 지금 청량하게 나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쪽 카메라 잡다가 이쪽 딱 잡으면 이제 좀 뭔가 화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완전 짱짱해. 엄청 짱짱합니다. 크기가. 오. 16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엄청나다, 엄청나.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웃음이 그냥 나와요. 165, 지금 프레임이 165, 164, 165, 164, 165, 164 계속 나오는데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야, 날라다니는 느낌. 진짜 뭔가 날라다니는 느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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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 게임! 연습 게임! 네, 지금 이제 다시 본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잠깐 플레이 해봤는데도. 야, 이 미친. 야, 이게 들어왔어! 오, 이거 움직임 봐요, 지금. 굉장히 스무스해. 오! 이거 봐봐요, 지금. 아니, 아까 인출링 때문에, 으드드드득 거렸는데, 이거는, 그 너무 자연스러워. 우와, 움직임 봐봐, 이거. 와, 와, 확대 좀 해봤어요, 확대, 확대. 와, 확대, 여기, 여기, 확대, 확대. 와, 이거 봐. 165, 165, 165. 와, 진짜 이건 그냥 딱, 안 놀랄 수가 없을걸요? 이걸 보고서 이 리뷰 보고 왜 놀래? 저 정도야? 해보면 알아요. 안 놀랄 수가 없어. 이거를, 이걸 안 놀랄 수가 있나? 이건 안 놀래? 와. 체감 차이가 없다? 말이 돼. 이게, 이건 눈이 이상한 거야. 우와. 굉장하다, 진짜. 지금 움직임 봐봐요, 지금. 32인치에다가, 이게 OMS에요, OMS. 지금 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조정해서 오버클럭은 기본을 해놨고요. 응답 속도도 매우 빠르게 놨어요, 지금. 응답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짜 이거는, 뭐, 체감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 바꿔드리고 싶어. 이거 빼가지고 누나 띵. 이게, 아우. 지금 봐봐요, 지금. 160, 164 계속 프레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와, 지식이 굉장하다, 이거 진짜. 체감 차이를 느끼려면 그냥 이걸 써보면 알아요. 이거 이런 거 시원하는데 없나? 이런 거 있어? 이제 D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뭐 이렇게 테스트할 그런 게 있잖아요. 우선 테스트하는 부분이 테스트하는 PC방 있잖아요. 그죠? 이런 LG 모니터는 테스트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PC방 사장님들이 이름이 비싸서 들어올 수 못하죠. 어떻게 들어가요, 비싼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리뷰 같은 거 이제 해갖고 이제 그런 리뷰어들 거 이제 보고 하는 건데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PC방이나 갖다 놓은 걸 이제 시연할 수 있는, 아니면 LG에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와, 굉장하다, 160으로, 진짜. 아, 제가 지금 144까지 써봤는데, 저는 LG 패널에, 164가 아니고 165입니다, 165. 와. 미친 모니터다, 진짜, 미친 모니터. 와, 이거는, 똥 모니터랑은 완전 틀려요. 이런, 솔직히 뚝 하는 말하면. 중소기업 모니터보다 엄청난 것 같아요. 설명도가 있어요. 이 패널에 대한 설명도. 네, 한번 이 쓰레기 같은 모니터와 이런 품질 엄청난 대박 좋은 모니터를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게임 플레이만 해도 아 이거는 진짜 이거 그냥 미친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와 크기만 봐요 진짜 미친 아 이거 진짜 좀 이게 내 거. 내 거. 내 거. 아 내 거. 내 거 형님 내 거.